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동대신동역 동대신동 6분 출구에서 약 20m 옆에 아주 부동산에 제가 왔는데요. 오늘은 비가 옵니다. 비가 제 한 손으로 우산을 들었습니다. 그래 사장님 뵙고 요 밖에 매물을 촬영하겠다.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. 동대신동 6분 출구에서 한 20m 됩니다. 아주 부동산. 이게 전화번호가 241-4748, 241-2262, 예, 두 개가 있고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물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매물 앞으로 접근하겠습니다. 우선, 오른쪽에 하나가 작품,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했기 때문에 요정에 매매된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의를 해 보시고, 관심이 계시는 분은 문의를 해 보시고,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사장님 참, 인품이 좋으시고, 그렇습니다. 첫인상이. 예, 무난하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. 보니까, 뭐든 그래도, 예, 인품이, 얼굴에, 좋으시네요. 제가, 만나 뵙고도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면서, 허가를 듣겠습니다. 예, 이렇습니다. 예, 혹시 매물을 볼 때 있으면 좀 탁, 정지 버튼 누르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정지 버튼 딱 누르고 이래 천천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. 예, 제가 이렇게 매물을 보이는 것은 이 매물이 꼭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도 다른 매물도 더 좋은 것도 또 며칠 사이로 또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튜브는 보니까 앞으로 전 인터넷을 넘어서 바둑판형 정보를 노출시키기 주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유튜브도 하지만도 인터넷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정보업도 해봤지만 이거 참 그 잘 돼가 있어. 그때는 사람이 했지만 지금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공평해요. 그러니까 공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예,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 남보다 한 시간 빨리 남보다 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정보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서로가 공개하더라도 또 이 빨리 또 이렇게 검색되어지는 게 또 조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앞으로 유튜브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 일단 매물은 제가 한 번 더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번 더 살짝 올라가면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에 뭐 이런 또 어떤 사무 환경을 한번 다시 잠시 보도록 할게요. 예, 지금 다시 한번 매물을 보여드리고 요거 말고도 또 이게 많이 있답니다. 예, 그래가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 부산 지하철 동대신동역 6분 출구에서 한 20m쯤 있습니다.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. 제가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.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잠시 실내가 꽤 넓습니다. 예, 실내 들어왔습니다. 왼쪽 벽에 보니까 조감도 같은 게 있습니다. 저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조감도가 있습니다. 여기 동대신 196 브라운스톤 하이퍼리라고 위에 적혀가 있네요. 예, 그 밑에 비스타 동원 조감도 있고요. 그도 있고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서대신 주택 재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참고로 또 그 옆에 동영상 서대신 또 여러 개 4대 이건 또 4구역이 나 옆에 아까 7구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거는 이건 4구역 서대신 4구역 조감도를 보셨습니다. 예, 이것으로서 아주부동산 동대신동 아주부동산 촬영 매물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마치기 전에 먼저 간판 한번 더 촬영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예, 간판 나왔습니다. 밖에 비가 와서 간판 나왔습니다. 아주부동산 전화번호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마지막에 전화번호 241-4748 241-2262 예, 이것으로서 동영상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